했다.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처음에 언니 있는 YG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가수를 시키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트위티란 언니들, 은주 언니가 지금 현석 오빠의 와이프이신 예. 은주 언니가 있는데 그 은주 언니랑 정말 춤 연습 맨날 열심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현석 오빠가 이제 연습실에 오더니 야, 너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맑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 됐다 이러시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내가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중에 이제 저 연기자 파트 실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실장님한테 현석 오빠가 그러셨대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못하는 애들이 없구나. 못하는 애들 없어. 근데 한별이는 아, 최초로 연기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예, 근데 YG가 정말 가수의 대표 회사인데 저 때문에 처음으로 연기를 시키셨. 아, 노래랑 춤이랑 다 들어보고 연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시켜야 되겠다. 민다 씨, 승넘어서 됩니까? 글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러셨어요.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오시더니 예. 야. 너 예능 할래? 박한별 씨가 강심장을 위해서 특별한 또 퍼포먼스를 좀 준비하셨다고. 아니, 제 영화 안에서 예. 이제 춤을 추는데 춤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